긴 설명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160페이지 한번 쭉 한번 뒤로 약간 좀 넘어가 볼까요? 확인 설명. 이제 앞쪽은 이제 좀 간단하고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 설명만큼은 정말 가장 중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확인 설명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 한번 제목을 보니까 160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시면 확인.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 권리관계 좀 이따 한번 설명 한번 간단히 드려볼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확인한다고 지상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민법에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즘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토지대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시법에서 다 배우죠. 확인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은 대출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전세권자가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조목조목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설명 안 하면 나중에 500만 원의 과태료에다가 설명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아래쪽에 이제 확인 설명은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은 오자마자 먼저 하라는 겁니다. 중개 의뢰 받으면 그럼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라고 매도인 아니고요. 매수인한테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은 언제까지는 해야 된대요. 당장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바빠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라도 오라고 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는 반드시 중개 완성입니다. 그 전에는 확인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갖고 이제 와서 확인 설명 그러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누구한테 여기 일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쌍방 말고 왜냐하면 매도인은 자기 물건 모를까요? 다 알겠죠. 여기입니다. 자기 물건 아는 사람은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박스 보면 취득 의뢰인 그럼 사겠다는 사람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일방한테만 설명할 거지 뭐 쌍방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소리는 양도한테 매도인한테 뭘 설명한대요. 당신 물건의 소재지는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될까요? 자기 물건 왜 몰라 그입니다. 우리 개업이 그 물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아니라 매수인 매수인에게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방식에서 보시면 그냥 하시면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장.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 설명에서도 보면 서식에도 아직도 뭐 등기부 그려놨는데 원래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제 등기부 이런 용어를 예전부터 쓰다 보니까 많이 안다고 우리 서식에도 그냥 등기부 그려놨는데 하여튼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 자, 그 얘기입니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대장 떼갖고 보여주고,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설명도 해주고, 공법은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자, 뒤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재가 나오죠. 우리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옛날에 이게 업무정지였다가 이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약간 제재가 더 가벼워졌고요. 돈만 내면 돼. 근데 소속이 약간 억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정업원. 이 사람은 자격정지를 얻어맞습니다. 어떻게 사장님보다 정말 제재가 더 셉니다. 이건 돈 내라가 아니라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 최대가 6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확인 설명서 볼까 이제 이건 완전히 다 끝나서 완전히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아마 저 실무감에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네, 조목조목 볼 겁니다. 그 서식도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여기는 내용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거래가 완전히 다 끝났을 때고요. 오자마자 아니라 다 끝나서 다 끝나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주시고 근데 주실 때도 쌍방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만 아니라 매도 매수인 근데 앞쪽에 설명은 매수인에게만 했습니다. 자 들을 쪽 자, 설명할 쪽은 매수인 쪽인데 확인 설명서는 서식은 쌍방한테 다 주시라는 겁니다. 쌍방 꼭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박스 볼까요? 오른쪽 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거기도 같은 서면인데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고 서식은 저 실무 가서 또 볼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전속중개계약서하고 똑같네요. 뭐라고요? 3년 동안 여기는 바로 이제 보존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자, 업무정지. 자, 제재가 이제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소속은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확인 설명 다시 한번 언제, 그다음 누구한테 어떻게 우리 법으로 좀 풀어놨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아까 박스에 있었던 거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으면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인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서면으로 먼저 제시해서 취득은행 일방한테만 먼저 확인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누구한테 요거 한번 잘 기억하시라 합니다. 여기 문장에서 이제 엉뚱한 소리 나오면 정말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제목만 봐도 되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리게 하면 아예 안 되고요. 막 안 좋은 물건인데 막 속여갖고 괜찮다. 얼른 사기만 하고 중개보수 받으려고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 뭐 들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고 시험 문제는 뭐 그 사례 정도는 아예 안 나올 정도고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161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 사항. 여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설명을 뭐를 해야 되냐고. 특히 이제 우리 박스 같은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 이제 9개를 먼저 한번 잘 볼까요? 9개.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사물의 종류. 아까 이제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소재지, 집원. 정말 이것도 쭉 보니까 정말 집에서 다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좀 말하는 겁니다. 지목. 그다음 면적이라든지 구조 뭐 여기서 뭐 틀게 할 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건축 연도까지 해서 중개도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말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민법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 권리를 설명하냐고 전세권이 뭔지 설명 못하면 안 되겠죠. 소유권 그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이것도 뭐 문장 안 바꿀 거고요. 임차권 등 중개사물에 관한 뭐 권리관계 관한 사항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다 떠안고 가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예정 금액입니다. 내가 보니까 3억이라고 하는데 3억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 금액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근거 있게 얘기하면서 좀 깎아야 그래야 거래가 되지 3억 주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막 2억 5천도 안 될 것 같은데 매도인은 많이만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정 금액을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비도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실제 비용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궁금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공법이 또 다 나왔습니다. 막 2번에 민법도 나오지. 자, 네 번째는 공법도 나오지. 뭐 없는 게 없지. 좀 이따 이제 아홉 번째는 세금도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자에 관한 사항. 우리 공법이 정말 거래 규제 아니면 이용자 아닙니다. 이게 뭔지도 나중에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요 7번이 이제 자료 요구할 건데 안에 있으니까 달라고 할 건데 수도, 전기, 가스 등 저 끝에 보면 시설물의 상태 뭐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수도 등의 상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벽면 그리고 도배의 상태 벽면은 깨졌는지 균열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새는지 누수괴입니다. 그리고 도배가 이제 깨끗함 괴입니다. 그리고 도배는 웬만하면 다 깨끗해도 보통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좀 나중에 깨끗함에다가 이거 안 깨끗하다고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매도 매수인들 보면 아주 매수인 특히 그러겠죠. 아주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일조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 조건 정말 5번, 6번, 7번 요 세 개가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매도인 보고 자료 달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 못하잖아. 남의 집을 막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오시면 주거 침입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그 다음에 시장학교 등의 저 끝에 이제 입지 조건 뭐 심하게 볼 건 아예 아니고요. 뭐 문장 바꿔본 적도 아예 없고 저 바깥에 있는 환경 그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정말 여기는 이제 또 세금이 나오죠. 세금. 세금은 취득보유 양도 하면서 세법 교수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 말고요. 보유도 아닙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부담할. 왜냐하면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세트가 맞아야 됩니다. 취득. 여기다 양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취득, 어르지 취득이다. 우리 이제 본 교재 들어갈 때는 저 취득에다 동그라미 놓고 뭐 보유 X, 양도 X, 막 거래 X, 매매 X 막 쓸 겁니다. 아, 조세 종류나 세율
이 아홉 개를, 자, 우리가 아홉 수 좀 안 좋아하기는데 저 아홉 개를 다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명 잘못하면 네가 다 책임져. 수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 범위. 여기 이제 우리 판례하고 좀 관련된데, 판례는 뭐 심하게 아예 안 낼 정도인데, 가끔씩은 내긴 하지만은, 정말 뭘 잘못했다? 다 책임져라. 이 정도로 판례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설명 잘해야 되겠네. 저런 것들이 다 사건으로, 그러니까 매도매수인 쪽에서 막 소송 집어넣어서 우리 나중에 책임져라 하는 판례가 아주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에 너무 그냥 급급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계약서 쓰지 마세요. 그 50만원, 80만원 받는다고 어거지로 썼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 꼼꼼하게 아예 안 봐도 될 정도의 저기 이제 이응법 8개. 바로 이제 이런 판례 내용들까지 있어서 그냥 다 책임졌다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이제 반대로 이제 책임은 안 졌다네. 이런 판례가 이제 동그라미 2번. 162페이지 쭉 아래쪽에 보면 나오고요. 막 이거 막 비거해가지고 심하게는 안 내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163페이지 쭉 내려보실까요? 이제 네 번째. 거기 이제 핵심 체크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자료 요구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저렇게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이전 쪽에다가, 그러니까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있으니까 자료 달라고, 자료 달라고, 수도 본다고, 벽면 본다고, 일조 본다고. 이런 거니까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야 한다는 아닌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쪽이지 취득 쪽에다가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굵게 써놨고, 그 다음에 2점, 그 다음에 저 끝에 조심하세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자료 요구사항이 바로 아까 보셨던 뭐 시설 등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등의 상태하고 환경 조건, 안에 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5번, 6번, 7번. 자, 그게 이제 164페이지. 아직은 뭐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박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165페이지 저런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막 기억니은. 우리 공단에서는 저런 문제를 아주 좋아하니까 꼭 저런 박스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40문제인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일 꼭대 이제 수도 등의 상태. 정말 수도 등은 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 매도인 보고, 오케이입니다. 당신 보고 체크해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잘못 체크하면 우리가 또 책임지니까 우리는 매도인한테 자료 달라고 토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이나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나 소음 등 증동 등의 환경 조건 가장 조사하기 없죠. 자, 남의 집에 가갖고 일조랑 파간다고 한나절 내내 앉아있고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소음은 저녁에도 날 수 있다고 같이 주무셔 보실 겁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자료 달라고. 매도는 자기 집이니까 편하게 금방 뭐 한 1분도 안 돼갖고 다 체크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조사하다 보면 아주 며칠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니까 서로서로 편하게 자료 요구하라고 그입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자료 요구하면 다 응할 겁니다. 근데 불응한다. 그럼 우리 매도인 쪽에서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료 요구 불응하면 아주 이상하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요구에 불응했다고 설명을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4번에 저 끝에 보면 자료 요구 불응하면은 누구 매수. 또 매도 그러면 안 되겠죠. 매수인한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을인에게 설명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기재를 해야 된다.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고 그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나중에 서식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정말 확인 설명 안 했어. 설명 안 했다. 게을러갖고 근데 금액이 큽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맨날 저거 제재 바꿔서 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은 거기 이제 가나다 해가지고 하나씩만 안 해도 요걸 이제 별도의 표라고 해서 별표 이런데 하여튼 하나씩만 해도 400 설명 안 했다.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서류를 교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대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 근데 다음번처럼 둘 다 안 했다. 그거 뭐 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500만 원. 뭐 하나만 안 했다. 그 300도 아니고 400, 500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안 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잘못하면 2번처럼 민사 책임.
손해 발생되면 손해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오랜 문제가 정말 저렇게 옳은 것은 해서 아주 괜찮은 문제가 저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뒤에도 이제 2번 같은 것도 지금까지 문제 중에는 상당히 괜찮았고, 저런 박스 문제 하여튼 1번 아니면 2번 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 꼭 이제 내년에도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와볼까, 이제 확인 설명서. 아까 우리 박스 오른쪽에서 봤던 확인 설명서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누구한테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는 그냥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166페이지 다시 한번 자, 앞쪽에서 오른쪽 박스에서 봤는데 중개가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 정말 중개 완성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했을 때지 다른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오자마자 확인 설명서 그건 아닙니다. 다 끝났을 때 입니다. 그다음에 자 2번에 보시면 서식 이제 확인 설명서 여러 종류가 있는 네 종류가 있는데 그 확인 설명서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자 3년 동안 보존을 그럼 전속 중개 계약서하고 똑같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되면은 거래 계약서 이런 걸 이제 배울 건데 그건 또 5년이었습니다. 이놈은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보존기가 꼭 매년 낼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와서 이제 167페이지에 그 박스 아래쪽에, 핵심 체크 아래쪽에 취득. 정말 세금은 취득이지 보유 말고, 양도 말고. 그러니까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라고 해서 샀을 때, 보유 가지고 있을 때, 양도 팔았을 때 그 3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배우긴 하는데 뭐만 설명한다고요? 취득만. 그냥 매수인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거의 내본 적 없는데 거래 예정. 자, 예정이니까 다 안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금액이지 후의 금액이 아니다. 라고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라고 하지 거래 금액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1번까지 뭐 자세히 볼 만한 내용도 없고요. 저기 이제 굵게 써놓은 천. 그 다음에 공시 안 돼.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창고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공시되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고 나중에 다 배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시되지 않는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인데 그거 누구 소유냐고. 당연히 이제 나중에 팔면은 종물로 정조를 따라가니까 매수인 거겠죠. 근데 합의를 통해서 매도인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꼭 분쟁 발생하기 전에 알아서 교통정리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서명 또는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의 의무. 그것도 정말 치사하게 저기 서명 떠는 해놓고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 심했었고 서명 및 자 동시니까 이름 쓰고 자기 이름 쓰고 날인 아까 이제 인장 등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그러니까 이게 두 공시에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름도 써야 되고 컴퓨터로 뽑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날인도 해야 되고 한 개라도 안 하면 여기는 업무 정지야. 우리 확인 설명서는 소식이 더 제재가 더 큽니다. 업무 정지 당한다. 그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제재가 이제 업무 정지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168페이지에서 이제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이제 분사무소 같으면 이제 책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과 그다음 이제 업무를 혹시 이제 수행을 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거래 당사자 쌍방한테 확인 설명서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존기간 나옵니다. 5번.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딱, 세 번째 줄에 딱, 가로해 보시면 3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존기간 무슨 5년, 그러면 X. 이전도 X고, 3년은 보존해라, 하고 입니다. 상당히, 이제, 보존기간도 길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 서식들,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나올 거고 확인 설명서도 나오고 또 이상하게 올해는 또 거래 계약서가 매년 나오는데 그냥 건너뛴 것 같고 그래도 뭐 반드시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실무 쪽으로 가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영수증 같은 건 아예 없고 통장으로 그냥 딱 입금시키면은 그걸로 끝나지. 그걸 또 영수증 작성해 갖고 지금 영수증 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되니까요. 그 다음 이제 169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서. 제재가 500이 아니라 업무 정지. 자, 두 번째 앞쪽에 나오죠.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
작성 교부 의무는 없는데 이름 쓰고 도장꽝 업무 수행했을 때 안 그럼 여기도 이제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나중에 또 확인 설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설명을 잘못해서 서식도 잘못 작성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정말 다 져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확인 설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자 제일 중요하다는 확인 설명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정말 시험 문제 꼭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건 또 정말 책임 안 지게 꼭 나중에 신경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셔야 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봐도 여기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문제가 아주 심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 하다만 지금까지 뭐 수업 중에서도 요 확인 설명 같은 게 정말 가장 중요할 정도로.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이제 사실관계, 권리관계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사항 찍면서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토지대장이 뭐가 기재가 되는지 그거 설명할 거니까 그거 확인해보고 설명할 거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서 오자마자 확인 설명해야 되고 다 끝나면은 또 확인 설명서를 자 서식이 있으니까 확인 설명서 자, 그 서식은 저 실무 가서 보실 건데 확인 설명서 작성.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확인 설명에 먼저 보실까요?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자, 그입니다. 아, 설명 잘못하면 다 책임지니까 조심하세요. 그입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자, 시기 등을 먼저 보실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오자마자 중개 의뢰 받으면 그입니다. 다 끝나서 그럼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중개 의뢰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 완성이나 이제 거래 완성인데 중개 완성되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장이 여기가 전입니다. 자, 완성된 후가 아니라 다 끝나서가 아니라 자, 완성되기 전에는 바로 못할 것 같으면 자, 중개 완성되기 전에라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뭐 완성된 후에 이런 문장 써놓으면 이제 거의 표가 안 날 건데 완성된 후는 이미 늦었어. 거기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줄 시기지 확인 설명을 다 끝나갖고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잘 했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500원 내라 요술 할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이제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 쪽이요? 취득. 그리고 매도인 보고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면 그 사람이 매도인이 자기 물건 모른다고 설명을 듣겠어요. 요소입니다. 근데 매수인은 지금 무슨 땅을 사는지 무슨 아파트를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집 구경하러 갈 거고 땅 보러 갈 거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취득 의뢰인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저 살래요 라고 했었던 취득 의뢰인 요 사람 일방에게 자 일방이지 여긴 절대 쌍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를 제일 많이 낸다. 자 먼저 쌍방 요 쌍방에는 이제 매도인도 들어갑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질치사무장이 정말 거리 당사자입니다. 총각 표가 나죠. 그 당사자의 매도인도 있을 건데 그입니다. 거래 당사자 이것도 이제 표가 안 나는데 X 그리고 양도 그러면 아예 그냥 엉뚱한 설명 무슨 양도인한테 설명하냐고 자기 물건 모르겠냐고 차라리 우리가 이제 매도인 보고 그 물건 어때요? 라고 해갖고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양도 쪽에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잘 아니까 이쪽에는 설명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서면 서면으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뭐 해서 제시를 해서 제시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요 세 군데 꼭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제재 당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 이렇게 설명할 사항입니다. 설명사항. 요 설명사항도 자 예전에 아주 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을 정도로 확인 설명한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9개. 법별들만 정하니까 자 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입니다. 근데 앞글자를 이렇게 한번 따볼까요? 수도권. 자 우리가 맨날 그냥 본 수업할 때도 뭐 수도권 토벽 하면서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볼 겁니다. 토벽에서 그다음 거치.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자 수도권 토백에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그럼 이제 금방 보셨던 그 박스에서 그거 이제 9개가 여기 문장에 다 들어갑니다. 복잡하긴 안 넣을 건데 자 먼저 수도 등에 수도나 전기나 뭐 영문장 안 속입니다. 등에 그리고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상태도 확인에다가 수도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는 도시가스인지 아직 도시가스가 아닌 집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해서 놓여있다는 입지조건 요 입지조건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요건 바깥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조사하세요.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매수인이 다 떠안고 가니까 조목조목 안 물어볼 건데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이제 민법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울 거예요. 지상권, 뭐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배울 건데 권리관계도 매수인한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그러면 대출을 말소할 건지 아니면 인수할 건지 승계를 할 건지 설명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법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자. 그리고 이제 거래 규제입니다. 정말 공법은 이용자하고 거래 규제밖에 없다. 나중에 또 공법 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은 이용자는 뭐고, 그 다음 거래 규제는 뭐고, 뭐 도시적 관리적 이런 것들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벽면. 자, 벽면도 안에 있으니까 자료 달라고 하세요. 벽면이나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이나 도배 상태에도 요거 이제 자료 요구에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균열 누수, 도배가 깨끗한지 여부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하라는 겁니다.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죠. 그다음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냐? 거래 예정 반드시 이렇게 예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다음 이제 중개 보수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중개 보수나 그다음에 실비. 정말 이제 오랜 문제가 정말 아주 엉뚱했던 게 중개 보수가 두 개씩이나 나오는데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게임입니다. 아, 네, 내년도에는 이제 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 하나, 그다음 내용 하나, 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나 이제 산출 내역, 자세히 설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80만 원 나왔나, 입니다. 산출 내역을 확인해다가 설명해라. 그 다음 이제 요 세금도, 자,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여기 제일 많이 냈었고요. 자,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보유 말고 관련된 조세. 그 다음에 종목이나,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종목. 그 다음에 세율을 입니다. 나중에 뭐 다 배우실 건데 저 세율을 설명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금에서 보유 말고 보유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는 우리 여기도 양도지만 양도하고 관련된 세금 말고 근데 정말 치사한 문장 거래. 거래는 또 양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매매도 요 문장도 이제 매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매도 매수인데 무매도를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것만 설명할 거니까 매매 그래도 X라는 겁니다. 아주 떨어뜨리려 나와서 발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조. 일조나 소음 등 진동 등에서 환경 조건을, 환경 조건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 아까 이제 종류, 그 다음에 소재지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사항,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해다가 꼭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개사물의 종무자든지, 그 다음에 소재지나 요거 뭐 속이지 않을 거니까요.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등.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 바로 확인해다가 설명해라. 자 기원을 시작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세 번째서 자료 요구도 정말 꼭 보셔야 돼. 자료 요구, 자료 달라고. 자료 요구인데 이건 안에 있다. 안에 있으니까 서로 편하게 자료 달라고 요구하세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첫 번째는 그럼 누구한테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 요 대상입니다. 대상은 이전 쪽에다가 우리 매도인 쪽에다가입니다. 이전 의뢰인. 취득 쪽 말고 계입니다.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자료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전 의뢰인에게 바로 자료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예 없고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다. 입니다.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가 자료 요구사항 이런 거 꼭 한번 내볼 만한데 여기는 심하게는 안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 금방 보셨던 이 아홉 개 중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상태 이건 정말 다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매도인 잘 알겠잖아. 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수도물이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고 작동하는지 이건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등기사항 주면서 떼면 나오고 토지 용기가 확인서 떼면 나오고 요 놈도 안에 있다. 요것도 자료 요구입니다. 딱 세 개가 나옵니다. 자료 요구. 그리고 이제 일조나 요거 잘 보실까요?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거 가장 정말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조랑 파한다고 한나절 내내 앉아있을 거냐고 떼드니까 밥 달라고 쫓겨날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 자료 요구입니다. 요 딱 세 개. 나머지는 알아서 조사해. 대장 떼면 나오잖아. 건축물 대장 떼면 나오잖아. 그입니다. 금액은 네가 알잖아. 요새입니다. 세법은 배웠으니까 알아서 설명해. 요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자 수도 등의 상태입니다. 수도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 등의 상태 그리고 벽면 도배. 자 두 번째 벽면도 안에 있고 도배도 안에 있습니다. 벽면하고 도배도 자료 요구하고 그다음에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일조. 그다음에 소음. 자, 일조 소음 진동입니다. 일조 소음하고 진동은
자, 그러니까 이제 상태하고 환경 조건입니다. 자료 요구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통 다 응할 건데요. 이제 매도인 쪽에서 불응했을 때, 그럼 아주 이상하네. 자기 물건 자신이 없으니까 막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취득을 해.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해야 되고요. 불응했다고. 그입니다. 일러받쳐라. 그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요? 설명하고. 자, 이거 뭐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하고가 맞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기재라고 합니다. 서면이라고도 하는데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 자료 요구가 있으나 불응한. 기재. 요 기재라는 게 자료 요구했으나 불응함, 그냥 귀찮으면 불응함,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재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다. 그 얘기입니다. 아, 두 번째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얘는 이제 간단하고요. 확인 설명서 다 끝나서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서식이 따로 있는 건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시기 등인데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이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 완성입니다. 중개 완성 후.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간단하게 배울 건데,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주니까, 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줘라. 자, 그러면 누구한테 또 무슨 소식을, 이런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또 쌍방입니다. 아까 설명은 매수인만 들어도 되는데, 소식은 다 줘라. 쌍방 의뢰인.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쌍방 의뢰인. 여기는 이제 똑같은 소리.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라고 해야 되고요. 매도 매수인 다 줘라. 라고 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 쌍방 의뢰인에게. 그리고 자,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서식. 여기도 이제 가슴 서면이라도 여기는 확인 설명서. 4종 세트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이제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 이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 보존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존은 얼마 동안? 3년. 먼저 3년 동안 보존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더 세.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에 우리 이제 종류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실무 가면 꼭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건데 꼭 나올 정도로 아주 또 중요합니다. 먼저 주거용 확인 설명서. 저기 주택. 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안 주무시잖아요. 그입니다. 여기 이제 주거용 말고 이제 비주거용도 있고 그입니다. 자, 주거용, 비주거용. 13개 기재하고 11개 기재하고 나중에 다 알게 되고요.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토지 확인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9개.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거의 이제 요거 써보지도 못할 건데 임목. 우리 임목도 중개가 되긴 해도 거의 할 일이 아예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공장재단. 우리 뭐 주변에 뭐 공장이 가끔씩 있어도 광업재단. 그럼 저기 강원도나 가야 광업재단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가 네 종류. 그리고 이제 가지수를 꼭 정리해 놓을게요. 13가지. 기본에서 뭐 8개. 그리고 나중에 세부에서 4개 하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중개보수 따로 있다고 해서 13가지 기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11가지입니다. 11가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니까 건물이 없어서, 자, 여기서 몽땅 빠지고, 네 개 빠지고, 9가지. 그리고 여기 이제 8가지인데 거의 뭐 몇 가지 쓸만한 게 없을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쓴다. 바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는 업무정지 제재가.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500만 원이 과태료. 정말 하나씩만 해도 별표가 이제 400. 그리고 다 안 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못하면 정말 다 책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서식은 실무 쪽에 가면 이제 서식이 이제 4종 세트가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뭐 주거용, 비주거용 해갖고 다 나오고, 자,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 가서 자세히 배우실 건데 거기도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이 가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 얼마 받나,
자, 그런 것도 이제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보수도, 자, 우리가 이제 보수 받으려고 많이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뭐, 다음 주는 아주 괜찮으니까, 하여튼 빠지지 마시고, 꼭, 자,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고 그러면 이제, 모임도 많고 그러실 건데, 아직은 이제, 좀 공부하시면서 이제, 한번 다음 분으로 미뤄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